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마터면 잡아먹을 뻔했잖아요. 내가 처리할 테니 뒤로 빠져있어. 아니, 이 음성은 기억나 대체 뭐지? 괜찮은 인간! 어지럽히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생각이야. 이은아, 암구라 수액을 먼저 사부님께 갖다 드려. 네, 조심하세요. 선파공주님, 구하러 와. 전 괜찮습니다.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 죄송해요. 잠깐, 상. 상백. 괜찮소치. 그래, 고생이 많. 천파는 힘든 운명을 지금 배우는 초식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자네가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게. 필살기를 상하기 위해선 기본 공격을 통해 기력이 모두 모여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지는데,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잘했네. 그간 성찬에도 알다시피 무공 완성에 이르도록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은행골 사부님께 천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오마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 당연하죠. 문제 없.
여기는 외지인들이 길을 잃고 헤매 일어나 많이 다 아... 천파 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 이은아, 몰라요. 저놈을 제압해를 찾아라. 사부님.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천파 공주님을 찾아야 해. 오라. 저들 해치우자. 고대의 악신이 잠시 생명이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먼저 피해! 그럼 저기 보이는 다리 앞에서 기다릴게! 치는 대로 잡고 보자. 땡볼입니다. 마을에서 잠깐!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이 활성화되면 여기 표시 보이지? 활력은 채집, 채광, 운기 조식을 통해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 아래 버튼 보이지?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치우다니 대단해요. 생명의 기 우리끼리 별 수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의 그 자격한 천파가 사부님. 안타깝게도 아직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